사사기 17장. 미가라는 사람이 에브람 산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미가가 자기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에 은돈 1100개를 잃어버린 일이 있으시지요. 그때 어머니가 그 은돈 때문에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은돈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그 돈을 훔쳤어요. 미가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여호와께서 너의 잘못을 복으로 바꾸어 주시길 바란다. 미가가 은돈 1100개를 어머니께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이 은돈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겠다. 그것으로 너를 위해 조각한 우상과 녹여 만든 우상을 만들겠다. 그래서 너가 이것들을 도로 차지하게 하겠다. 미가가 어머니에게 은돈을 돌려주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그중 은돈 200개를 은장이에게 주어 하나는 조각한 우상을 만들었고 또 하나는 녹여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을 미가의 집에 두었습니다. 미가는 우상을 섬길 신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예복인 에봇과 가문의 우상 몇 개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가는 자기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레위의 한 젊은이가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그 젊은이는 유다 백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베들레헴을 떠나 살 곳을 찾아다니던 중에 미가의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미가의 집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습니다. 미가가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오는 길이요?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 사람인데 살 곳을 찾아다니는 중입니다. 그러자 미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삽시다. 우리 집에 어른이 되어 주시고 또 나의 제사장이 되어 주시오. 당신에게 해마다 은 10세겔을 주겠소. 또 옷과 음식도 주겠소. 그래서 레위 사람이 미가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젊은 레위 사람은 미가와 함께 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레위 사람은 마치 미가의 아들처럼 되었습니다. 미가가 그를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 젊은이는 미가의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때 미가는 레위 사람을 내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하고 말했습니다. 사사기 18장. 그때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단 지파 백성은 아직도 살 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땅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 이미 자기 땅을 가지고 있었지만 단 지파 사람들은 자기 땅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지방 가운데서 힘센 사람 5명을 뽑았는데 소라와 에스다올 성 사람 중에서 5명이 뽑혔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그들을 보내면서 가서 땅을 살펴보아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으로 가서 그날 밤을 지냈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 가까이 왔을 때 젊은 레위 사람의 목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미가의 집에 멈춰 선뒤 젊은 레위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당신을 이곳에 오게 했소?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소? 왜 여기에 와 있는 거요? 레위 사람은 미가가 자기에게 한 일을 말했습니다. 미가가 나를 데려다 썼습니다. 나는 그의 제사장입니다. 그들이 레위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일을 물어봐 주시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 땅을 찾고 있는데 그 일이 잘 되겠소?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가는 길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5명은 길을 떠나 라이스 성으로 갔습니다. 그성 사람들은 마치 시돈 백성처럼 아무 걱정 없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모든 것이 넘쳐 흐를 만큼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돈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그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고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5명은 소라와 에스다올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친척이 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본 땅은 매우 좋았습니다. 이대로 있지 말고 빨리 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그곳 백성들은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또그 땅은 매우 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여러분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다 있고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 지파 사람 600명은 싸울 무기를 갖추고 소라와 에스다오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길을 가다가 유다 땅에 있는 기랏 여아림에서 가까운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곳은 지금까지 마하네단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기랏 여아림 서쪽에 있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그곳에서부터 계속해서 에브라임 산지로 이동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미가의 집까지 왔습니다. 전에 라이스 주변을 살펴보았던 다섯 사람이 자기 친척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들 중에 에봇과 가문의 신들과 조각한 우상과 은을 녹여 만든 우상을 갖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은 레위 사람이 있는 집에 멈췄습니다. 그 집은 미가의 집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레위 사람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단지파 사람 600명은 문 앞에 무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땅을 살피러 갔던 다섯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조각한 우상과 에봇과 집안 우상들과 은 우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제사장과 무기를 든 단지파 사람 600명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으로 들어가서 조각한 우상과 에봇과 가문의 우상들과 은으로 도금한 우상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고 제사장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 무엇을 하고 있는 거요?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갑시다. 우리의 어른과 제사장이 되어주시오. 한 사람의 집을 위해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소? 아니면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여러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소? 이 말을 듣고 레위 사람은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은 에봇과 가문의 우상들과 조각한 우상을 받아들고 단지파 사람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들은 미가의 집을 떠나 어린 자녀들과 가축들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앞장세우고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갔습니다. 그때 미가와 그의 이웃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단지파 사람들을 뒤쫓아왔습니다. 미가와 함께 온 사람들이 단지파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뒤로 돌아서서 미가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왜 사람들을 몰고 왔소? 미가가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이 내가 만든 나의 우상들을 가지고 가지 않았소. 또 당신들은 나의 제사장도 데리고 갔소. 내게 있는 것을 당신들이 다 가지고 갔으면서 어떻게 무슨 일이요? 라고 말할 수가 있소. 단지파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와 잘잘못을 가릴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시오. 우리 중에는 성질이 급한 사람이 있소. 당신과 당신 가족이 목숨을 잃을 것이오. 그리고 나서 단지파 사람들은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미가는 자기 힘으로 그들을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가 만든 것을 가지고 미가의 제사장과 함께 라이스로 갔습니다. 그들은 라이스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던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그 백성을 칼로 죽이고 그 성을 불태워버렸습니다. 라이스 백성을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라이스는 시돈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드로홉에서 가까운 골짜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고 지냈던 것입니다. 단지파 백성은 그 자리에 다시 성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아들 중 하나인 자기 조상의 이름을 따서 그곳의 이름을 단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그 성의 원래 이름은 라이스였습니다. 단지파 백성은 단 성에 우상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일했습니다. 단지파 백성은 하나님의 성막이 실로에 있는 동안 미가가 만든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사사기 19장.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에브라임 산지 외진 곳에 어떤 레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다 땅 베들레헴 여자를 첩으로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레위 사람에게 나쁜 짓을 저지른 후 레위 사람을 떠나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그 집은 유다 땅 베들레헴에 있었는데 그 여자는 그곳에서 넉 달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남편은 여자를 데려오고 싶었으므로 자기 종과 함께 나귀 두 마리를 끌고 길을 떠났습니다. 레위 사람은 그 여자의 아버지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여자는 레위 사람을 들어오게 했고 여자의 아버지도 그를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레위 사람의 장인은 그에게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은 3일 동안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4일째 되는 날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레위 사람은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여자의 아버지는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린 후에 떠나게. 그래서 두 사람은 앉아서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자의 아버지가 레위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도 여기에서 묵고 가게.
편히 쉬면서 즐겁게 지내게. 레위 사람은 일어나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장인이 그에게 묵어가라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은 그날 밤도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5일째 되는 날 레위 사람은 아침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려 했습니다. 또 여자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기운을 차린 후에 떠나도록 하게. 그래서 두 사람은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 사람은 그의 첩과 종을 데리고 떠나려 했습니다. 레위 사람의 장인은 말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니 오늘 밤도 여기에서 묵으면서 즐기다 가게.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자네 집으로 떠나게. 그러나 레위 사람은 하룻밤을 더 지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 나귀 두 마리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여자와 함께 떠났습니다. 그들은 여부스 성 맞은편에 도착했습니다. 여부스는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들이 여부스 가까이 도착했을 때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성으로 들어가 쉬어갑시다. 이 성은 여부스 사람들의 성입니다. 오늘 밤은 이곳에서 지냅시다. 그러나 그의 주인이 말했습니다. 안 돼. 다른 민족들의 성에는 들어갈 수 없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우린 기브아 성까지 가야 해. 자, 기브아나 라마까지 가도록 하자. 오늘 밤은 그 두 성 중 어느 한 곳에서 지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들은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그들이 베냐민 지파의 성인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해가 졌습니다. 그들은 기브아 성으로 들어가 그날 밤을 그곳에서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성 안의 거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자기 집에 데려가서 재워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침 한 노인이 밭에서 일을 끝내고 성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고향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으나 그때는 기브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기브아 주민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인은 나그네가 마을 거리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노인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왔소? 어디로 가고 있소? 레위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 외진 곳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우리를 재워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귀에게 먹일 먹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저 젊은 여자와 내 종이 먹을 빵과 포도주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 드리겠소. 이런 거리에서 밤을 지내지 마십시오. 노인은 레위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노인은 나귀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레위 사람과 그의 젊은 여자는 그 노인의 집에 들어가 발을 씻고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이 평안히 쉬고 있을 때에 그 성의 사람들이 그 집을 둘러싸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은 집주인인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집에 온 사람을 끌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사람을 강간해야겠소. 집주인이 밖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그런 나쁜 일은 하지 마시오. 이 사람은 내 집에 온 손님이오. 그런 끔찍한 일은 하지 마시오. 자, 여기 내 딸이 있어. 내 딸은 아직 순결한 처녀요. 이 사람의 첩도 있어. 이 여자들을 밖으로 내보낼 테니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오. 제발 이 사람에게만은 그런 끔찍한 일을 하지 마시오. 그러나 사람들은 노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을 그들에게 내보냈습니다. 그들은 그 여자를 욕보이고 밤새도록 괴롭혔습니다. 그러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놓아주었습니다. 여자는 자기 남편이 머무르고 있는 노인의 집으로 돌아와 문간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해가 뜰 때까지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레위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길을 가려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곳에서 자기의 첩이 문턱에 손을 걸친 채 문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레위 사람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가자. 하지만 여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레위 사람은 첩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레위 사람은 집에 와서 칼을 꺼내어 자기 첩의 몸을 열두 부분으로 잘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그것들을 두루 보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로 이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다. 생각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해보자.